정말 할 수 있겠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아유, 죽긴 왜 죽냐? 오빠는 오빠 부모님한테,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각자 집에 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맞자.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결혼 허락 받는 거야. 정말 자신 있냐? 오빠는? 나는, 아유, 나야 자신 있지. 나야 자신 있지만은 너희 어머니 정말 괜찮겠냐? 나도 괜찮아. 한번 해보지 뭐. 부딪혀보지 뭐. 어차피 부딪힐 일인데 뭐. 마셔. 엄마, 얼른 올라가. 아버지 깨시기 전에 얼른 올라가. 왜, 뭐 할 말 있어? 아, 저, 아닙니다. 말해. 어디서 뭐 하다 온 건지.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다 말해. 얘기 안 해?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뭐? 결혼? 네. 얘가 놀랐어. 너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장난 아닌 거 알아요! 엄마, 저 다 컸어요. 얼마든지 제 인생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에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예요. 너 미쳤구나.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너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어떤 사기꾼한테 걸려서 이렇게 돈 거야? 어? 엄마! 엄마, 너희들은 제가 당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엄마 딸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제 얘기 들으시라고도 안 하시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우리 다혜 맞니? 너 다혜 맞아?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지? 야, 뭐가 어쩌고지? 뭐? 얘 왜 이러니? 얘 왜 이러니? 얘들아, 나 같이 가야 돼. 아니요, 회사 좀. 저 얘기해야 돼요.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미쳤군. 딸나니 미쳤어. 야, 야, 뭐, 나중에 얘기해요. 네 엄마 그러다 쓰러지셔. 엄마, 허락해 주세요, 엄마. 고맙습니까? 엄마.
진짜 지긋지긋해 잘난 척. 목소리도 듣기 싫어. 누구? 형 잤어?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아, 너는 왜 안 자고? 형한테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아, 야, 말 안 해도 안다, 알아. 야, 취직 안 되는 게 그렇게 괴롭냐? 강호야, 인간의 진짜 주소는 집이 아니라 길이야. 그리고 인생은 그 자체가 여행이거든. 그러니까 요컨대 네가 하고 있는 방은 참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넌 지금 뭐랄까 그 삶의 무늬를 그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야. 너 그 니체가 쓴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읽어봤어? 아니. 방황했던 내 정신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책이야. 너도 한번 읽어봐. 너 임마 그리고 책을 너만 읽어. 너 영혼이 이렇게 황량해서 어떡할래? 아 참, 너 이번 주 형 방송 봤어? 못 봤어. 야, 좀 방송 보고 모니터 좀 하고 그래라. 어? 어떻게 형한테 관심이 없냐? 미안해, 바빠서. 야, 바쁘긴 뭐가 바빠, 자식아. 앉아봐. 형, 나도 바쁜 사람이거든? 나도 바빠. 아, 자식. 지럽기는. 네. 잠깐 쉴래. 안녕하십니까, 김 교수님. 장 교수님. 요즘 피곤하시죠? 유명세를 치른다는 말이 참 실감나시겠습니다. 뭐려? 이 유명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금 같은 거잖아요. 유명해지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어떤 대가죠.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김 교수님에 대해 자꾸 묻는 겁니다. 뭘 묻느냐면요. 김 교수님이 윤서영 아나운서와 특별한 관계냐는 겁니다. 유부남이 어떻게 그러냐, 불륜이냐 아니냐, 뭐 그런 헛소리들을 하길래.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다.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분인지 모른다.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합니까? 아마 방송가 쪽에서 흘러나온 말인 듯 싶어요. 아유,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유명세라고 하지요. 근데 솔직히 저도 지난번 영화관 앞에서 두 분을 뵀을 때 순간 의혹이 떠오르는 걸 누르지 못하겠더군요. 하지만 뭐 남자랑 여자가 단둘이 영화 본다고 해서 다 특별한 관계겠어요? 이거 보세요, 장 교수님. 지금 뭘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면 대체 왜 화를 내십니까?